분홍 색깔의 액체를 비커에 따르고 있는 기술자가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게 색깔이 되게 예쁜데 지금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는 부동액을 검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부동액이에요? 예. 자동차 엔진에 화재가 나는 것을 방지해 준다는 부동액. 부동액은 추운 겨울에도 얼지 않고 자동차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과연 부동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살펴보기로 하는데. 지금 이제 자동 계량에 의해 가지고 부동액에서 이제 겨울철에 동결 방지할 수 있는 원료인 에틸렌 글리콜 투입 과정입니다. 부동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원료를 가지고 와서 기계에 투입해야 한다고. 네, 지금 부동액에 들어가는 산화 방지제를 계량하여 투입하였습니다. 원료를 배합하고 녹인 뒤에 충전하는 과정까지 이 모든 공정을 거쳐야 부동액이 완성된단다. 저희 부동액은 내연기관용 부동액은 국내 점유율 60%, 전기차용 부동액은 국내 점유율 90%, 수소연료 전기차의 부동액은 국내 점유율 100%를 차지하고 여기에 모든 제품이 적재되어서 출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자는 시험을 할 거라며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어라? 이건 처음 보는 물건인데? 네, 이거는 금속 시험편입니다. 자동차에서 사용되고 있는 금속 재질에 대해서 금속 부식 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반 부동액과 개발한 부동액의 차이를 보여준다며 각각 비커에 750cc씩 붓는 기술자. 네, 이제 그 자동차에서 엔진 온도가 올라가듯이 온도를 올려서 이제 금속 부식 시험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기술자는 시험을 하기 전 정해진 기준의 온도에 맞춰 시험을 진행한다고.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확인해 보는데. 보시다시피 저희들 자사 부동액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가지 금속의 부식이 일어나지 않지만 시중 유통 부동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섯 개 금속 중에서 알루미늄, 주철, 강에서 지금 부식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 확연하게 보이는 금속의 변화들. 부동액은 무엇보다 금속이 부식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기술자. 다음으로 기술자는 비커 안에 있는 금속의 전선을 꼽는데, 그러자 비커에 있던 냉각액의 기포가 나오기 시작한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90V 전류가 흐르면서 부동액에서 이제 끓기 시작을 하면서 금속 표면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이물질들이 발생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 전기 자동차 냉각액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 자동차용 냉각액에 비해 일반 부동액은 전기 절연성이 낮아 온도가 올라간다고. 사용자께서는 그 전기 자동차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꼭 전기 자동차용 부동액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좋은 품질의 부동액을 개발해 우리 사회에 공헌하고 싶다는 기술자. 앞으로 저희들은 친환경 제품인 수소연료 자동차, 전기 자동차에 적용되는 냉각액을 해외 자동차 메이커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핫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전문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또 구독도 부탁드려요.